제가 원래 이벤트나 경품 당첨이 잘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거의 어디를 가도 거의 뭐90% 경품 추첨을 해서 뭐 주는 그런 곳에도 절대로 제가 이벤트 당첨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꾸 이벤트가 하나씩 되네요. 신기하죠? 아, 저만 신기한가? 그래서 너무 요즘에 신기해하고 올해 뭐가 되려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작은 거라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곳 작은 정원이 있는 곳에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식물을 이것저것 심어보고 가꾸고 초보 가드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저처럼 비슷한 타운하우스 정원이고 그리고 꽃을 너무 잘 가꾸시고 그리고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미래 정원의 일상 제가 구독자인데 오래전부터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재밌게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꽃도 좋아하시고 클레마티스도 너무 예쁘게 가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벤트를 했는데 저는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참여만 했는데 된 거예요. 이메일을 봤는데 그래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지금 도착을 해서 제가 언박싱을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상품이 뭐냐면 어떡해. 되게 꼼꼼하게 잘 포장을 정말 잘하셨다. 왔네. 직접 이렇게 기르시는 거를 사랑초인데요. 사랑초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목사랑초. 외목대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꽃도 피어있네? 제가 이거 풀어볼게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이게 남일애님이 또 글을 쓰세요. 수필도 쓰시고 시도 여러 편 쓰셨는데 이렇게 직접 쓰신 시집도 함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목도 너무 예쁘다. 파란 자유를 꿈꾸며 여행의 기억.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시를 좋아해서 너무 잘 읽을게요. 어떡해. 이제 까칠한 해님 여신님 행복한 오늘 되세요. 잘 받았습니다. 남일애님 감사합니다. 남일애님께서 사랑초 똥손도 잘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 보면서 미래님도 많이 생각하고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참 감동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온다고 수고 많았네. 토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물을 좀 줬어요. 그래서 약간 밖에 바람 좀 쐬라고 이렇게 둘 예정입니다.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찾아보면서 예쁘게 키워볼게요. 감사합니다. 남일애님의 시를 한편 읽어볼게요. 그 길에서 헤매던 길,
어디로 가야 했을까? 예쁘죠. 봄비도 고민하던 길. 코로나도 흘러가고 겨울 냉기도 흘러서 도랑에 합쳐지려나. 밤새 소곤거리던 너의 소리를 찾아 꿈속에서 만났던 길. 그곳에서 비 한 모금 마신 너의 꽃을 만났어. 왜 이렇게 뭉클하지? 왜 이렇게 코가 찡하죠? 아미레님을 만나게 돼서 여러 가지 꽃들을 가꾸면서 또 좋은 글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너무 잘하셔요. 저는 글 쓰고 이렇게 글을 쓰고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편하고 한데 말은 되게 못하는 편인데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인데 나미래님은 글도 잘 쓰시고 이야기꾼이신 것 같아요. 말씀도 너무 재밌게 하셔서 영상을 보는 내내 푹 빠져들어서 재밌게 웃다가 찡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가 하면서 본답니다. 시집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잘 읽고 그리고 우리 사랑초도 묵사랑초도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 나비레님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또 좋은 영상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